덮인 시베리아의 도시 이르쿠츠크를 지나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 도착하고 있습니다. 러시아를 여행하는 사이 북아시아에서 동유럽으로 건너와 있음을 아셨나요? 바르샤바의 옛 시가스가 보이네요. 슈크와 마리크도 이 거리를 건너 산책을 즐겼겠죠. 여러분도 이국적 풍경과 함께 잠시 사색에 잠겨보세요.
김진골 무용연구소에 이제 무용학을 이제 다녔어요. 그때 김시소스를 만났어요. 나 뭐 학생원이 학생원이 다니고 싶지 않다고 제 돈 어떻게 버는 거더니 탈출하고 뒤집어서 제가 탈출했어요. 두 가지를 준비하래요. 그래가지고 밤에 여의도 K6의 잔교클럽에 왔어요. 와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무용을 하는데 그때 거기에 소를 넣어서 토크를 했어요. 그 학생이 토크를 하니까 여기가 사라졌잖아요. 그래서 나서 그렇게 기획하고 말해. 그게 나가가지고 잔교클럽에서 잔교클럽 때 동네에 있는 동안 만나면 지금도 가끔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생각해요.